반갑습니다. 모르겠는지 뭐. 예. 아, 입던 옷이 편하더라고요. 이번에 최근에 옷을 샀는데 새 옷을 입고 싶지가 않아요. 예. 왜 이렇게 후줄근하게 입고 방송하고 싶죠? 예. 아. 아, 오랜만에 이틀 동안 방송을 안 했네요. 반갑습니다. 예. 간장게장 룩입니다. 커피 하나 주세요. 네, 여행 잘하고 왔습니다. 코트야. 보고 싶었어. 돼지 형아 머리 기르니까 예쁜데? 빨리 기러야죠 코트야. 이제. 네. 푹 쉬셨는지요 형님? 아, 감사합니다. 코트야. 화요 방송 자체로도 고맙습니다. 아, 화요 방송은 당연히 해야죠. 제가 일요일 월요일 날 쉬었는데요. 아, 반갑습니다. 그러게, 방송 쉬니까 볼 방송이 너무 없더라. 그러셨군요. 그쵸, 이제 원래 월화 휴방인데 좀 하루 일찍 앞당겨서 했습니다. 네. 우울증이 걸렸다고요? 제가 방송을 안 켜서 우울증이 걸리는 거는 좀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반갑다. 아, 우리 구타이발 중님 첫 100개. 형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어? 감사합니다. 좀 누워 있다 왔거든요. 자다 왔어요. 자다 와서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 안 켜갖고 재미가 없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웃을 일이 너무 없다는 거. 일상에서 즐거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 보세요. 예, 일상에서 즐거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 보시면, 네, 굳이 방송이 아니더라도 즐거울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키자마자 웃음을 달라는 건 또 너무 과한 욕심이 아닐까요? 방송 키자마자 어떻게 웃음을 드려요? 제 방송 키자마자 이시라래요? 예, 그럼 웃긴가요? 예, 웃음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빌드업 돼서 나오는 겁니다. 삼촌 적은데 두 주 남았는데 재밌는 방송 많이 보고 갈 수 있겠죠? 사랑해요. 네네네. 아, 우리 엘스녀님 고맙습니다. 852개. 이야, 하마보이 리액션. 어우, 이거 하마보이 좀 어려운데. 하이보이를 제가 한 번밖에 안 쳐봐갖고 하이보이를 어떻게 주지? 일단은 따라 하시면 돼요. 하이보이 내가 쳐본 적이 없어. 하이보이 이제 좀 너무 옛날 거 아닌가?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춤이네요. 인정받고 대주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페레이라 아데사냐. 페레이라가 아데사냐 이기지 않았나요? 두 번이나. 바로 에어컨 켤게요. 예, 이렇게 움직임이 많아지면 바로 몸에서 땀이 나기 때문에. 또 싸웠어요? 둘이 붙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몇 달 만에 또 재매 또 재 경기를 했어요.
야, 개쩌네. 아데사냐가 이겼어요. 오, 남자네, 상남자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이제 격투기 인생으로서 좀 약간 페레이라가 좀 벽같이 느껴졌는 그런 존재였을 텐데 그거를 잡았다니까 굉장히 멋있네요. 예. 코트야. 아데사냐든 페레이라든 우리 포원 앞에 선킥 주먹거리지. 인정받고 길쭉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랬구만. 오자마자 욕질이네. 뭐가 제가 언제 욕했어요? 저 욕한 적 없는데요. 인공 눈물 한 손으로 못 넣어요? 이거 한 손으로 어떻게 넣어요? 그냥 이렇게 눈. 오, 이런 방법이 있네. 눈물구멍인데다 그냥 딱 쭉 짜면 되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 눈으로, 한 손으로 넣을게요. 코트야. 오늘 목소리 왜 이렇게 섹시해? 목소리 자다가 와서 그런가 봐요. 네. 좀 많이 부었습니다. 자다 와가지고. 조닉4 시사회에 보고 왔는데 진짜 역대급이라고요. 엔드게임급이라고 자부한다고요. 너무 오버하시네. 엔드게임급의 감동이 있으려면 10년을 투자한 마블의 그건데요. 마블의 뭐라 그러지? 그동안 빌드업 했던 거 뭐라 그러지? 예, 아무튼 뭐 마블의 뭐 아무튼 그거예요. 예. 엔드게임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공감하기가 힘드네요. 예. 조닉이 그동안 이렇게 걸어왔던 길이 그동안 했던 그 빌드업이 그 정도였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공을 많이 들인 사업보고 뭐라 그러지? 와, 엘스녀님 감사해요. 예, 와우. 감사합니다. 엘스녀님 고맙습니다. 잘 쳤어요? 고맙습니다. 엘스녀님 고맙습니다. 예. 네. 그래, 마블의 수건 사업이야. 춤추니까 뇌가 활성화되네. 시덥자는 그 인신공격 그만하시고요. 여러분들, 예, 그만하세요.
아, 뭐 이틀 동안 제가 이제 일요일 날 방송하고 5시까지만 하고 1시간 동안 또 준비해서 그대로 또, 예, 또 투어를 갔죠. 박투어를. 이제 이 영상을 다 남겼어. 그 인스타 360이라는 그, 뭐지? 액션캠, 그리고 고프로 10 제가 사놨었거든요. 예전에 이걸 꼭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아예 촬영으로 해서 핸드폰 방송용 폰을 이제 동영상 촬영을 하고 별거 다 했어요. 안에서 막뭐 족구도 하고 뭐 요리도 하고 술 같이 이제 술 먹고 가면서 이렇게 영상 찍고. 근데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모바일로 하는 그 퀄리티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보시면은 예, YB팀, 예, 올, 아까 Y, 그, 영팀, 올드팀 나눠서 했어요. 20대 대 30대. 30대가 이겼어요. 아무튼, 처음에 출발할 때, 인스타그램 360. 처음에 출발할 때, 이제 제 전면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고프로가 대박이에요. 고프로로 이렇게 나와요. 대박이죠. 예. 영상이 지금 이렇게 가면서 포인트마다 다 찍었는데, 예. 확실히 이 고프로의 그 손떨방 기능은 진짜 최고인 것 같아. 예. 프레임도 좋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화질도 좋죠. 예. 이 화질로는 생방이 불가능해요. 이 화질로 나중에 생방을 할수 있을 날이 오겠죠? 기술이 발달을 더 한다면. 무튼 이건 4K도 아니라 그냥 1080 그냥 FHD인데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청라에서 이제 송도에서 저기 어디냐? 티라이트. 예. 시흥으로 가는 거랑 이렇게 다 찍고 했습니다. 예. 단점이 너무 여러 명이서 세나를 하니까 소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찍은 영상은 전부 이제 그 나레이션으로 좀 가려고 해요. 그리고 좋은 데도 많이 찍었어요. 혼자 다니는 거면은 나레이션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너무 시끄럽죠? 예. 그래서 오디오는 아예 쓰지를 못하겠더라고.
죄다 남자였고 아주 땀내 나는 아재들이랑 같이 재밌게 또 예. 이 영상이었나? 봐봐봐. 아 우리 OTC님께서 98의 계를 이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OTC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헤헤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헤헤헤 전면을 찍을 때는 이걸로 찍고 이제 고프로는 이게 턱에다 이렇게 달고 그래서 BGM 괜찮은 거 좀 구해가지고 상황들을 조금 약간 나레이션해서 그렇게 해서 좀 올리려고 해요. 예, 날씨도 너무 좋았고 예.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유튜브에 올려야죠. 편집을 해가지고 저희는 지금 태안반도로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탓인지 팀원들이 다들 흥분을 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아주 친절히 설명을 해주시네요. 네. 요거는 이렇게 바꿔야겠네. 저희가 하루 동안 머무를 숙소입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족구장이 또 있네요. 이런 느낌으로 바다를 보니 제 마음도 어느덧 예,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코브라면 백반기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좀 잘 구해야 될 것 같아. 봄의 시작을 알리는 듯하는 이 벚꽃과 바람들을 맞으며 저희는 그 텍스트로 다 써야 돼. 텍스트로 써놓고 좀 나레이션 해야지. 예. 코트야. 이런 걸로 좀 해야겠다. 아 이번 진짜 재밌게 잘 놀았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예 지금 인스타그램 360이랑 고프로에 있는 영상들 일단 좀 정리하고 그러고 이제 나레이션 입혀서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서 올리려고 해요. 예. 저런 화질로 방송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아마 지금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예. 랄프야 뭐라고 누구 전화 왔다고? 네, 첩님이 통화 가능하실 때 전화 한 통 달래요. 아 통화 가능할 때? 네. 알겠어. 코트야. 지인들 바이크 리뷰도 가능해요? 아니요 그런 거는 별로 구독자들이 재밌어하지도 않고 수요층도 없을 테고요. 바이크 소개하는 영상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힐링 여행 브이로그 위주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려고 해요. 재밌는 것들 좀 많이 저기 했어요. 지금 아직 여기 폰에 있는데 아직 영상을 못 빼갖고 족구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제가 요리하는 과정도 좀 웃기고 예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어요. 이게 7명인가 갔었는데 7명이서 73만원인가 나왔어요. 예 70만원? 73만원 정도? 그렇게 나왔는데 다같이 이렇게 뿜빠이 하니까는 한 10만원 정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되게 괜찮았어. 아 총 8명이구나 나까지 포함해서 총 8명이었는데 뭐 10만원 정도? 예 그래서 되게 10만원으로 너무 1박 2일 동안 개재밌게 놀아갖고 와 가성비도 괜찮다 기름비 제외하고 예 숙소 예약은 내 돈으로 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 돈으로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야. 뭐냐면은 그 이런 동호회 같은 경우는 돈 계산 되게 철저하게 해가지고 뭐 엑셀? 엑셀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엑셀로 그거 모바일로도 정리를 했더라고. 모바일로 엑셀이 되더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갖고 예 풀로 논 사람들은 이번에 10만 7천원 나왔어. 그리고 이제 복귀할 때 근데 뭐 동호회가 다 그렇죠. 동호회에서 뭐 숙소 잡고 술 먹고 뭐 놀고 할 때도 한 명이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엑셀로 해가지고 돈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애들 뭐 사주고 그러는 거는 저 뭐야 방송이래. 애들 사주고 그러는 건 그냥 뭐 이제 소규모로 뭐 두어 명씩 나오고 그럴 때는 애들 밥 사주고 하는 거야. 뭐 워낙 자주 저기 하고 예 그런 거고. 전에는 너무 인원이 많아가고 커피 한 잔씩 다 사고 하니까는 커피 값을 6만 원이 나가더라고. 그래서 그때 약간 좀 아 이거는 좀 아닌데 약간 느낌이 그래서 그래도 처음 만나는 애들한테는 다 밥이라든지 커피라든지 다 한 잔씩 한 끼씩 다 사주죠. 처음 보는 애들은 뭐 다 뭐 서로 사주고 그런 편이라서 아무튼 잘 갔다 왔고요. 예, 오늘은 또 그 변호사 형님 좀 만나고 왔어요. 만나고 저 이제 뭐 채무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방송에서는 근데 아직 얘기 안 할 거고. 어떤 뭐 변호사님도 오늘 그 예 고향 형님이세요. 근데 강남에서 꽤나 규모가 크게 이렇게 하셨던 변호사 형님이고, 그 가짜 수산업자 사건 알아요? 손담비랑 뭐랑 해가지고 이걸 얘기해도 되나? 그거 담당하셨던 변호사님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되게 조언도 많이 듣고 좋은 뭔가 좀 그런 걸 좀 얻고 왔어요. 예. 토큰 들어오셨던 건 나 때문에 방송 보다가 들어온 거고. 그 와이프가 형수님도 변호사시고, 예, 변호사 집안끼리 이렇게 굉장히 좀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아, 오늘 사무실을 갔다 왔다니까, 씨. 사람 다 똑같아. 근데 뭔가 변호사라면 되게 뭔가 상류층 막 그런 거 막 꿈꾸잖아. 막 그런 거 생각하잖아. 근데 뭐 나중에는 이제 좀 약간 노래 잘하는 방법 원포인트 레슨 같은 거 좀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귀여우셨어. 아까 저녁에 또 이렇게 연락 오셨었는데, 아 뭐라도 좀 사주고 밥이라도 한 끼 했어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미안하다고, 다음에 올 때 꼭 밥 한 끼 하자고 말씀해 주시더라고. 아무튼 네, 그랬습니다. 이틀 동안 이렇게 좀 즐겁게 예, 좀 보내고 그러고 왔어요. 잘했죠? 헤헤헤. 아 눈이 엄청 건조하네. 자다 와서 그런가? 안 돼, 창문 열면 안 돼. 미세먼지 매우 나쁜데. 근데 이거 틀어봤자 뭐 여기 자체가 이렇게 되게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 지금 41도네 습도. 41. 마이크가 직방으로 되기 때문에. 황사, 예 오늘 하루 종일 황사비가 막 내리더라고요. 예. 밖에 나가면은 안 좋아. 비마저도 안 좋고. 미세먼지 안 좋아요. 예. 뭐 따로 다이어트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하나요? 오늘 글쎄요. 오늘 뭐 할까요? 이제 화요일부터 또 열심히 또 일요일까지 또 달려야 되는데. 미스테리를 해달라, 오슈를 해달라. 예열 토크 먹방 오슈 미스테리 먹방. 알겠습니다.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나 과일 좀 시키자. 예. 상큼하게 좀 시작하자. 오렌지랑 딸기 시키면 될까요? 늘 먹던 걸로. 예. 아 그리고. 조명 다 안 킴? 오늘따라 칙칙해 보여요. 랄프야 뭔가 문제가 있나? 아니야. 뭔가 문제가 거... 있는데 내가 봐도? 나 이렇게 너무 되게 칙칙해 보이는데? 여기 안 켰잖아. 여기 원래 안 켜요. 원래 안 켜는데. 그럼 뭐가 문제인데? 봐야겠네요. 잘해놨는데? 128 아니에요 원래? 128이지. 맞네. 이게 문제였네. 이 1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118. 채도는 형이 좀 낮춰놓은 것 같더라고요. 채도를 좀 올리는 것도 나 방법인데. 형이 좀 낮춰놨어요. 기본으로 하면 되려나? 아 됐다 이제. 됐죠 여러분들? 보던 거 딱 이제 그 느낌 나오죠 이제? 됐어요 이제. 필터를 안 매겨. 아니 보샷이야. 보샷인데 얼굴을 뭉개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냥 그 색감을 올린 거죠. 그럼 이제 하나만 할게요. 두 개도 좋죠. 오늘 두 개 할게요. 네. 오늘 구제역이 다른 유튜버들이랑 전지훈련 간다던데 별로 궁금하지 않은 소식입니다. 예, 구제역이라서가 아니라 남일에 별로 관심 없기 때문에 예. 자제해 주세요. 온전히 저에게만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의점에 있는 오렌지랑 토마토. 편의점에서 팔아요 그거를? 별로 안 먹고 싶은데요 캐티 언니. 예. 강퇴할게요. 타 BJ, 타 스트리머, 타 유튜버 이런 이야기들은 풍막을 할 뿐더러 예, 뭔가 좀 방송에 집중 안 되는 소리니까요. 저랑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뭔가 그런 거 아니면은 언급하시면 이제 강퇴할 거예요. 네. 어그로를 자꾸 끄시니까. 물을 잃는 거지, 그치? 아, 안경이 덥지. 아, 이게 이걸 틀면은 눈으로 막 바람이 오니까 막 건조해지고. 좀 올려야겠다. 제가 조금 올릴게요, 주둥이. 두 개 틀면 안 되는데. 주둥이 좀 올린대요, 제가 이거. 너무 형적으로 직방으로 해. 아 까져 있어요 편의점 있는 것도. 괜찮아. 다음 주에 27도까지 올라간다던데요. 이제 봄 다 갔어요. 봄이 한 2주밖에 안 된 것 같은 느낌. 예. 제가 아큐웨더였나? 아큐웨더. 맞아, 원래는 5월까지 봄인데. 그쵸? 이렇게 보는 거 맞나? 일별. 네. 돼지들 진돗개 1단계 발령. 맞아요. 저 같은 돼지들은 너무 힘들어요. 24도, 25도. 근데 27도라 그랬었는데 모바일에서, 모바일상에서는. 예, 네, 저 날씨 어플을 깔아놓고 있기 때문에 4월 18일이니까 얼추 맞네요. 한 6일 뒤에 25도까지 올라간다고 이날. 예. 네. 근데 이미 전 겪었어요. 얼마 전에. 예, 얼마 전에 25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25도까지는 견딜만해. 근데 30도가 넘어가 버리면은 28도? 집에 들어가 켜서 농구나 긁으면 그만이야. 예, 그 정도까지 가면 이제 진짜 못 견딜 것 같긴 해요. 익어버리죠.
인천이 아니라 다 덥죠. 예, 이제 다 덥죠. 코트님이 아는 깡패예요. 사과하시죠. 무슨 소리예요? 방송을 이틀 쉬었더니 미친 소리 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좀 기분이 안 좋네요. 예, 왜 애들 정신들을 못 차리는지. 예. 뜬금없는 채팅이 많이 올라온다는 거는 이틀 만에 방송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오늘 007의 다니엘 크레이그 느낌 납니까? 아, 감사합니다. 예. 진짜 서양에서 엄청 섹시한 남자 배우인데. 알겠습니다. 예. 에어팟 프로가 나온다네. 네이버에서 메인에 걸렸을 정도면 에어팟 프로 2세대? 완전히 새로운 에어팟 프로 2세대 과연 얼마일까요? 2세대는 있지 않나요? 3세대 나온 거 아니에요? 2세대는 이미 나왔어요. 3세대 얘기하는 건가 그러면? 예, 3세대인가 봐. 비싸다. 비싸군요. 상당히. 곧 나온다는 건가? 아니면 에어팟 2세대 프로가 좀 뭔가 달라져서 나온다는 건가? 그런 얘기 같은데요? 맞죠? 대학생들 저거 선물해주면 엄청 좋아한다고? 그럴만 하겠네. 가격대가 30만원이 넘는 이어폰이라 야무지구만요. 아, 그리고 오늘 그 거기 변호사님 만나 뵙고 그러고 그 가정동에 어떤 팬이 저번에 전화 데이트 할 때 추천해줬던 그 맛집 있잖아요. 비금? 그 고깃집? 미친다고 하면서 먹으면서 랄프랑 그 얘기했죠. 랄프 그러더라고. 그분은 맛있는 걸 많이 못 먹어보신 분 같은데요. 예. 알고 보니까 제가 자주 먹던, 그러니까 식당에 딱 들어섰는데 뭔가 여기 이 느낌의 그 인테리어와 그 나오는 상차림과 이런 것들이 내가 아는 그 가연생 고기 그리고 나무꾼이야기라는 그 삼겹살, 약간 프리미엄 삼겹살 그런 데가 이제 인천 서구 쪽에 많이 있거든요. 검단도 있고 그쪽 보니까는 거기에서 파생된 프랜차이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다 똑같은 고기 쓰고 하는 건데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마치 무슨 땡땡푸드 마냥 그렇게 해가지고 먹어본 고기였고. 거기가 좀 아기자기하게 생겼지. 예, 그래서 딱딱 뭔가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여기 가연산 생고기 그 느낌 나는데 했더니 사장님이 아, 예, 맞습니다 저희 집입니다 그러더라고. 고기 잘라주시면서 아 그래요? 하도 누가 칭찬할 것 같더니 제가 가본 집이었네요 이랬지. 예. 별거 없었다라는 거. 예. 오늘 공지에 올린 집이 바로 그 집이에요. 예. 별거 없었다라는 거. 아니 나 이제 그 저기 추천 안 받을 거예요. 다 먹어본 거고 다 뭔가 겪어본 예. 그런 것들이라서 내가 고수구나 이런 거 느꼈습니다. 예. 내가 고수구나. 평소에 엉생 밖에 못 가본 거 아니냐?
그때 아무튼 저 되게 난리를 치길래 그 여성분이 그래서 계속 기억을 해놓고 있다가 가정동에 그렇게 맛집이 있다고. 예. 랄프가 그랬어. 아무튼 그 말은 랄프가 그랬어. 많이 맛있는 거 많이 못 드셔본 것 같다고. 예. 근데 뭐 입맛이 다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여자들이 호들갑은 걸러야 된다고. 인정. 그렇게 호들갑 떨 정도의 맛집은 아니네요 형님. 그러더라고. 랄프가 근데 또 오늘 또 오면서 차 안에서 우리 좀 얘기를 좀 나눴는데 호들갑을 뒤지게 떤 떡볶이를 또 얘기를 하더라고. 속으로 지랄하고 있네 이 생각했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떡볶이라는 거는 이 맛의 이 포텐이 그 일정량 수준의 이상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건데 자꾸 떡볶이에다 마약을 넣었는지 거기 미쳤더라고 형님. 내가 나중에 꼭 포장해서 올게요 그러더라고. 안 되겠다. 개오반다. 안 되겠다. 저 지랄하는 거 봐. 어우 너무 역겨워. 먹으면 바로 눈 모아요 진짜로. 무슨 뭐 계란말이 김밥이랑 뭐 떡볶이를 먹고 와서 엄청 호들갑을 떨더라고 여자친구랑. 어리버리 국밥 이미 먹어봤습니다 코병원님. 아 이거 정말 저 로컬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예. 웬만한 건 내가 다 먹어봤어요. 웬만한 프랜차이즈 웬만한 거 다 먹어봤으니까 그거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예. 근들과 그만 떠시고. 예. 아니 옛날에 나보는 것 같아. 어리버리 그 소머리 국밥 딱 먹어보고 나서 와 존나 맛있다 여기 진다. 야, 사람도 많이 오는 이유가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던 게 내가 10년 전인데 지금 와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 귀엽다 귀엽다 헤헤헤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인싸픽은 못 먹어봤다는 거? 형님 명륜 진사갈비 리뉴얼 했는데 가보십시오. 많이 드세요. 근데 또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아, 나는 되게 재밌게 잘 즐기고 온 건데 뭔가 인상 팍 쓰면서 아, 좀 이렇게 날 애취급하니까 약간 채팅친의 입장에서 비유감적으로 보일 수 있겠네요. 예. 리액션 해드리고 싶은데 아, 어떡하죠? 마치 여자들 막 마라탕 먹고 나서 맞지? 거기 진짜 맛있지? 어, 그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 이거 알았으니까 그만 호들갑 떨어 막 이러니까. 예. 코트야. 쉬셨을까? 형님 자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면도 한번 해달라고. 아, 면 수염 좀 많이 자라긴 했네. 아, 한번 밀죠 수염을. 약간 수염이 이렇게 수염 자고 나니까 좀 너무 또 이준욱 느낌 나버리니까 바로 좀 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돼지털 코속으로 밀어넣는 중. 코트야. 코영 근데 눈썹 문신할 생각 없어? 하면 더 포스 나겠는데. 예, 눈썹 문신 해야죠. 하면 해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잘 하는데 찾아, 아니 뭐 그냥 귀찮아요. 사실 지금 모든 게 귀찮습니다. 사실 방송도 지금 귀찮을 뻔했는데요. 방송 빼고는 모든 게 지금 다 귀찮기 때문에. 예. 예, 밥 먹는 건 즐거운 일이죠. 곤약 채팅을 너무 제가 싫어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냥 말 붙이고 싶은 마음이니까 그거에 리액션을 잘 해드려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예. 곤약은 이제 너무 영양가 없는 채팅들, 예,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거. 예, 어쩌라고라는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채팅들이 많이 올라올 때를 이제 곤약 채팅이라고 합니다. 예, 영양가도 없고, 예, 그런 거죠. 워낙 말을 많이 하고 저희가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씩은 좀 그런 날들이 있죠. 예, 특히나 이제 이틀 쉬고 왔을 때 저희가 이제 방송 분위기가 약간 좀 되게 열심히 달리고 있던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날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틀 쉬고 온 날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예. 아. 알싸요 넘겨요. 네. 캐티 언니님이 그런 채팅을 치신 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 캐티 언니님께서 사주신 바지가 5월달이 온다 그러네요. 살찌면 안 되는데. 네, 해외 배송이에요. 아, 내릴 때 선 잘 빼고 내려야 된다. 안 그럼 바로 바지 뻥 부푸니까. 어, 인정. 까먹고 그냥 내리면 옆에 그냥 터질 것 같아. 어, 맞아, 맞아. 바로 샘 스미스 되는 거야. 예. 네. 60kg 버틴다고 쉽게 안 터진다고. 오케이. 생각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말이죠. 그 이번에 강원도 투어 갔다 온 거 영상을 이제 곧 공개할 거예요. 그때 이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조금 쳐내고 잘라내느라, 예,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곧 오픈해 드릴게요. 한 2시간 가량 정도만 자르면 되는 건데. 코트야. 지로지로님 빨리 쓰세요. 예, 네, 원래 빨리 쓰셔야 돼요. 오늘 유튜브 재밌었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수요일, 이제 화, 수, 목, 금, 토, 일, 6일 동안 이제 방송을 할 텐데, 6일 동안 방송을 하면서
뭔가 조금 제가 게스트 방송 같은 거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24시간 방송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또 이제 뭐 의도치 않게 막 16시간, 18시간, 뭐 32시간 방송 뭐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잠방 포함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24시간 방송에 대해서는 뭐 굳이 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간간이 좀 게스트도 구하고 1대1 게스트 방송 합방 이런 것도 조금 진행하면서 예, 다양하게 좀 방송을 하는 걸로 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믿어요. 예. 냐옹이도 그렇고 뭐 유선이도 그렇고 이제 타이밍들이 안 맞아 가지고 사실 그렇게 된 거라서 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죠? 하다 보면 24시간 자연스럽게 하는 거니까. 예. 다 그러더라고 저한테. 이렇게 체력이 진짜 생각보다 좋다고. 예. 아싸리 그래요. 여행 방송이 좀 재밌는 것 같긴 해요. 여행 방송을 좋아하시더라고. 예. 맞죠? 저도 이제 적응이 잘 돼가지고 숙소 잡고 모텔에서 하룻밤 자는 거 외롭지 않더라고요. 예. 저도 즐거워요. 그거 하면서. 예. 영양제를 제가 지금 먹은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영양제 지금 안 먹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예, 먹다 안 먹다 하다 보니까 이럴 거면 안 먹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안 먹고 있습니다. 그냥 그저 커피로만 의지를 하고 있어요. 예. 코트야, 이번 주도 여행 가나요? 이번 주는 아직 계획이 된 건 없고요. 일단은 지금 날씨가 너무 안 좋으니까. 예. 아니네요. 이제 날씨 바로 좋아졌네요. 잠깐만. 뭐지? 날씨 왜 좋아졌지? 예. 금요일은 오후에 비가 온다고 나와 있고요. 오늘 오전이랑 오후는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예. 오늘 오전 오후 좋고 내일도 좋고요. 예. 금요일은 날씨가 좀 안 좋을 예정입니다. 토요일도 마찬가지고요. 일요일은 날씨가 좀 좋을 예정입니다. 월요일도 마찬가지고요. 화요일. 예. 이 온도만 봐도 예, 조금 흐리다고 할지언정 약간 뭐 그런 느낌인 거지. 예, 약간 습하다 뿐이지. 예.